형님 여기 이제 뚫리면 돼. 응? 여기 이제 뚫리면 돼. 돌리면 돼? 네. 이렇게. 네. 아 그렇게. 네 옆에. 경기선 앉으니까 네. 문제지. 예.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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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 자, 그다음에 네. 아까 새우하고 오징어 데친 것도 지금 넣으시면 좋아요. 네. 자, 새우하고 오징어 데친 것도 넣어주세요. 네. 아, 여기서 안 마실 수가 없겠어. 그다음에 아까 볶아놓은 춘장 있잖아요. 네. 한 수저 정도. 기름 안에 있는 거? 네. 기름 안에 있어요. 있는 춘장 있죠? 볶아놓은 거. 잘 젖어 주시고요. 잘 젖어. 자, 물. 그냥 한 3분의 1 정도? 어. 굴소스 한 수저 정도. 삥 둘러서 넣어주세요. 자, 둘러서. 설탕 티스푼으로 가득 하나 넣어주세요. 가득 하나. 아, 엄청 바쁘네, 이거. 자, 그 다음에 전분 있잖아요. 전분물 한 서너 스푼 들어갈 건데요. 처음에 한 수저 넣고. 자, 농도 보고 또 넣으시면 돼요. 전분물을 한번 넣은 다음에 잘 젖어주시면 이제 이 농도가 좀 이제 짙어지거든요. 짜장면은 아주 까만 색깔보다는 이런 약간 진한 커피 같은 색깔이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이거 부자 짜장면. 네, 부자 짜장면. 자, 이제 면 집어넣으셔가지고 삶아내면은 씻을 거거든요. 아, 씻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운데가 높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 오이채 좀만 쓸어가지고 위에 고명을 넣을 건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짜장 만들어 놓은 거. 장을 위에다 붑니다. 네, 완성했습니다. 야, 됐습니다.